드디어 우리 여보TV가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빈내섬에 예, 도착을 했습니다.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저 여보TV와 함께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찬바람이 불면 좋아요! 가시죠. 이코제! 있고? 맞아. 거꾸로 고야 붕데스. 자, 여기는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촬영지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제 6화 사랑의 불시착 자 촬영지입니다. 자, 여기 이제 북한군들과 예, 우리 손혜진 씨가 같이 여기서 이제 야영을 하는 장면이 있죠. 예, 아 너무 좋습니다. 예, 사랑의 불시착. 자, 이쪽에 아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사겨요. 결국은 드라마,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두
사람이 이제 결국엔 커플이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랑의 불시착 그 촬영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와 계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아, 아. 예. 와타시다치밖에 없습니다. 우리밖에 없어요. 예. 날씨 너무 춥습니다. 바람도 불고. 네. 자,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. 고야봉데스. 자, 이쪽으로 오시죠. 자. 기억나시죠? 예, 이제 저 리어카를 끌고 와가지고 저기서 같이 이제 음식도 해먹고 예 이야기를 나눴던 예 그런 장소입니다.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. 한번 보시죠. 우리밖에 없습니다. 예, 아무도 없습니다. 보세요, 아무도 없어요. 예,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까봐 예 미리 와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사랑의 불시착이 촬영지 10만 회가 넘으면은 제가 저 차가운 물에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수. 10만에 안 넘겠지? 네, 10만에는 안 넘을 거예요. 네, 저도 그래서 그냥 해보는 말입니다. 윤세리 씨가 노래를 부르는 그 와중에 바로 저쪽 길에서 천빈 씨가 이제 걸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또 텔레파시가 찌릿찌릿한 예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가져가면 벌금 냅니다. 예,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물건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. 사진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. 스쳐가는 바람 뒤로.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.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예전처럼 코로나가 오기 전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촬영지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보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야 붕데스! 찬바람이 불면 내 곁을 떠나신다던 찬바람이 불면 밖에 몰라. 찬바람이 불면 그거밖에 몰라.